헝그리의 TV. 지난 10월 31일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한 2015 시즌 롤드컵에서 한국의 SK텔레콤 T1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15 롤드컵 파이널 매치는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렀는데요. 모든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경기장에 가득 찬 12,000여 명의 관객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결승전은 한국 대표로 출전한 SK텔레콤 T1과 창단 1년도 되지 않아 롤드컵 결승 진출의 성과를 올린 쿠타이거즈의 진검승부로 펼쳐져 특히 관심을 모았는데요. 조별 예선부터 4강전까지 상대팀에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한 SK텔레콤 T1은 쿠타이거즈를 상대로 2세트까지 연승을 이어가며 사상 최초 무실세트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3세트에서 일격을 맞으며 대기록 달성에서는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4세트를 승리로 장식하며 세트스코어 3대1의 성적으로 소환사의 컵과 우승 상금 100만 달러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T1은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왕좌에 오르며 롤드컵 역사상 최초로 2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e스포츠 종주국의 명예를 높인 SK텔레콤 T1, 더불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쿠타이거즈 팀,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